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설날 박해옥. 민들레 풀씨로 날아갔던 자식들이 꽃 몇 송이 환하게 피어 앞장세우고 마당기로 들어서는 까치 설날. 아픈 다리 같은 막내 딸도 이름자 큼지막한 아들도 구두를 벗고 고향집 아랫목에 들면 모두 아이가 된다. 마당 쪽에서 어머니 삐삐, 부엌 쪽에서도 어머니 삐삐, 예지에서 천선에게 불리니 하 날개가 돋친 구순의 어머니, 놀부가 흥분의 화초장 뺏어지고 가는 걸음새다. 고방채 추녀 끝에 한 풍경 내걸렸다. 명문세도가 조아목의 후손들이 대꽃챙이의 아가미가 끼어서도 꼿꼿한 저 깊음, 바람이 지날 적마다 비릿한 파도 소리를 낸다. 현관 식구도 대만원이다. 문수가 없는 꽃가심부터 보트만한 운동화의 구두까지 몇몇은 모로 눕고 몇몇은 엎어져서 한품의 형제답게 담든 모양새에 정겹다. 청량한 밤기운에 불려나가 식혜 한 대접 들고 잠깐에 서니 볍씨같은 밤별이 내려와 밥알로 동동 뜨는 섣달 금웅방.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